제가 이번에 이 삼성과 관련해서 이제 본문을 묵상하고 또 자료도 보고 뭐 이런 걸 정리하다가 그 새삼스럽게 발견한 게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삼성과 관련해 가지고요. 하나는 뭐냐 하니까 삼손 인생 최대의 축복은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 이게 삼손 인생의 최대 축복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동전의 양면처럼 삼손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 뭐냐 하니까 불행하게도 그는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던 인생이었다. 그두 가지가 이렇게 딱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삼손과 관련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삼손 인생의 최대 축복은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첫날부터 쭉 살펴본 내용들 아닙니까? 사사기 13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태어날 때부터, 아니요,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삶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셨다는 걸 말해주는 구절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사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그 블레셋 여자 외모에 반해가지고 그냥 결혼시켜달라고 떼를 쓰는 이 철딱선이 없는 삼손의 모습이 14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나오는데 아마 유심히 본 분들은 이 문맥에 맞지 않는 4절이 좀 의아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을 기록하는 1절부터 3절 다음에 생뚱맞게 4절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그 생뚱맞은 이 4절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에 그 다시 한번 보세요. 삼손이 틈을 타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문으로 정확하게 직역하자면은 삼손이 틈을 타서가 아니에요. 그가 이 틈을 타서예요.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그리고 또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그가가 우리말 성경처럼 삼손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요, This was from the Lord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삼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1절부터 3절까지에는 겉으로 보이는 양상, 그 철딱선이 없는 삼손이 여자 얼굴 보고 그 이방 여자 해서는 안 되는 그 원수나라 아닙니까? 그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떼쓰는 그 철딱선이 없는 일이 벌어지는 풍경인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삼손이 틈을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틈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틈을요? 이 철딱선이 없는 이 삼손의 이런 어린애 같은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이 틈을 타셔서 이걸 꿈에도 그리는 블레셋을,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무찌르는 혹은 블레셋을 향하여 공격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틈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십니까? 저의 삶을 돌아보면 다 그거예요. 저의 실수, 저의 철딱선이 없음, 개척하고 15년 동안에도 얼마나 그 미숙하게 짝이 없는, 그래서 초창기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고마운 것뿐이에요. 그 42살짜리 너무너무 목회 경험도 없이 어린애처럼 그렇게 그 담임 목사답지 않은 처신하지 못했던 저였는데, 그런데 성도님들은 저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그 틈을 타서, 이 약하디 약한 저의 틈을 타서 오히려 이렇게 그걸 보고, 우리 목사님은 순수해, 순수해. 그러면서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해주니까 여기까지 무탈하게 오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5장 15절에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은요, 이 나귀 턱뼈는요, 대략 한 25cm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뭐 상상해 보세요. 나귀 턱뼈가 뭐,
뭐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턱뼈인데 이게 한 25cm 정도 되고요. 무게가 한 400g.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턱뼈니까요. 그리고 이거 낙엽은 초식동물. 육식이면은 이게 많이 사용해서 이게 뭐 좀 그 단련이 됐다 치지만요. 풀 뜯어먹고 사는 낙이 턱뼈를 가지고 이 싸움에 나갔다. 이거부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천명을 죽일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낙이 턱뼈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삼손이 강력해서 이긴 게 아니고요, 무찌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 상징적인 도구가 낙이 턱뼈라는 거예요. 물맷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어린애가 그 괴물 같은 거인 골리앗에게 지금 싸움을 걸러 나가는데 그 돌멩이 몇 개 집어가는 거는 이거는 적절한 도구는 아니에요. 누가 봐도. 뭘 의미합니까? 그가 도전장을 던지면 했던 것처럼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도구가 물맷돌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물맷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개입이 되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기가 막힌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어제 이제 특색, 이제 이 송림 본당에서 이게 끝나고 바로 이제 그 드림센터로 건너가가지고 이제 제가 마음이 너무 이제 뜨거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 삼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함께 하시고 개입하셨는가가 좀 점검을 해보고 싶어서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를 다시 프린트를 해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빨간 펜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부분을 줄을 그어가면서 다시 정리를 해보았어요. 제가 천천히 이거를 그 숙독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면마다 빨간 줄을 그어 내려가다가 어제 아침에요. 한 7시 전후가 됐을까요?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특별을 통해서 또 그 철딱선이 없는 그 이방 여자에 빠져가지고 헬렐레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그 틈을 비집고 개입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딱 이게 저의 57년 제 모습인 거예요. 너무 저는 처음에 삼손의 일생을 제가 살펴보려고 어제 말씀을 펴들었다가 마음이 막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영광스러운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오늘 이렇게 뜨겁고 어린애부터 우리 노년애까지 온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현장에 인도하는 목회자로 서고 싶지 않은 목사가 누가 있겠냐고요. 저는 그 특권을 매 이 특세 때마다 누리니 어떻게 된 인생인가 보니까 바로 삼손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막 사는 거예요. 뭐 계획 있게 삽니까? 솔직히 우리가 막 되는 대로 막 사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이방 여자가 아니라는 그것만 빼고는 뭐 외모 보고 결혼한 거 뭐 저도 그렇고 솔직히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뭘 알아서 내가 우리 집사람 만나서 두 달 24일 만에 결혼했겠냐고요. 외모 보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또 대가시 불도 많이 치르고. 근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지 지금? 뭐 뭣도 모르고 그냥 결혼도 그냥 뭐 알고 했습니까? 우리가 뭐 좀 알 정도로 뭐 나이도 든 것도 아니고 막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또 어떤 분은 또 그것도 뭐 깨지고 뭐 이혼도 하고 아픔도 느끼고 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처럼 그냥 두 달 24일 만에 막 결혼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좋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은 이 틈을 비집고 와서 저에게 가정생활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도 잘 못 만나가지고 이혼하고 깨지는 아픔을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는 그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가셔가지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은 또 최선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물맷돌을 그 다윗이 뭐 자기가 그 양치기니까요
그 양 치는데 그냥 뭐 물맷돌로 이렇게 편하니까 그렇게 연습을 했지, 자기가 뭐 큰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 이거 나라를 구하는 데 쓰여질 거라고 그렇게 하고 물맷돌 연습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급하니까 그 맹수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물맷돌 돌렸는데 하나님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셔서 다윗의 그 자기 생업 양 지키는 일에 열심히 했던 그 도구 사이에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가셔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도구로 그것을 선용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저처럼 집에 가시면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 쭉 한번 읽으면서 삼손에게 어떨 때 개입하셨는가를 점검하면서 여러분 삶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너무 어제 제가 가슴이 뜨거웠던 게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때가 한 38살 전후였던 거에 그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자꾸 이제 30대 후반으로 치닫는데 중등부 고등부 애들만 상대하는 게 좀 안쓰러우셨나 봐요. 갑자기 목사님이 부르시더니요 이 목사 이제 중고등부 내려놓고 이제 교구로 오라는 거예요. 이제 교구로 와서 한 3-4년 이제 교구 어른 목회를 익히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개척을 좀 도와주겠다고 너무너무 고마운 말씀을 하셨어요. 뭐 개척을 도와주시겠다는 그 다음 문제고요. 목사님이 이제 중고등부 내려놓고 작년 사역으로 오라는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 이제 내가 저 인간들 떠날 수 있게 됐구나 생각하니까 막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 진짜 기뻤습니다. 내 이제 저 중고등부 애들 떠날 수 있게 됐구나 생각하니까 막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는데 이상하게 내 입에서는 그 속내랑은 다르게 다른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에 통전적으로 이 표현이 너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툭 나왔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통전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고등부만 열심히 하다가 어른 목회를 해도 그래서 어른 목회 하나도 경험을 못해도 하나님은 내가 중고등부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른 목회에도 손색 없이 경험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탁이 있는데요 제가 이 교회에서 중고등부 하다가 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툭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니 난 그날 잊지를 못해요. 목사님이요 이렇게 요 자세예요. 목사님은 이제 생각하시면 이렇게 팔짱 끼는 그런 그 좀 습관이 계셨는데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창문을 딱 한참 응시를 하셨어요. 그날 창문을 딱 한참 응시하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너 참 고집 세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10년 동안 진짜로 사랑의 교회에서 중고등부만 하고 어른 목회도 못해보고 분당에다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어제 새삼 이게 떠올려지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그날 옥 목사님께 하나님은 통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건 이론적인 내 신앙 고백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지난 15년 동안에 그렇게 목사님 앞에 드렸던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풍성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난 15년 동안 어른 목회 경험 하나도 없는 제가 어떤 경험 많은 목사님보다도 더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며 어리버리한 저에게 행정이 뭔지 모르니까 고신교단의 내 후배 행정의 달인 같은 후배를 연결시켜줘가지고 남의 교단에 와가지고 그 고마운 그 후배 목사님이 개척 초기에 뼈대를 그분이 다 세워주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고 또 좀 있다가 또 누구를 만나게 하고 누구를 만나게 누구를 만나게 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 70몇 명의 교역자 전부가 다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제 약점을 보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돼서 이렇게 풍성한 목회를 하게 됐다는 게 어제 아침에 너무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양떼 지키려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인생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청소년 사역에 제가 마음에 있었던 걸 하나같이 다 어른 사역으로 예비하심이었더라고.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이제 그 설교하는 패턴이 이렇게 설교하고
그 설교에 맞는 찬양 한두 곡 하고, 그리고 그 설교와 찬양을 묶어서 통성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는 패턴을 제가 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지금 꽤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 패턴으로 가는 걸 제가 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중등부 할 때 애들은 막 바글바글 막 재직이 1,400명. 그 막 천방지축 모여가지고 이미 집중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막 이것들 집중시키려고 막 너무너무 애쓰다가 보니까 나온 게 그 도구예요. 설교하고 그 설교 내용을 요약하는 찬양을 가지고 애들과 다시 한번 촉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니들이 예배자가 되라고, 그렇게 아이들과 만 10년 연구하면서 나온 게 이 예배 패턴이거든요. 개척하고 이게 이렇게 쓰일 줄나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설교 패턴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는 우선 누구나가 다 알아들어요. 너무 쉽대요. 저 어렵게 설교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고등부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것들이 들어야 되니까, 아무리 주옥같은 설교를 깊이 있게 준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듣는데. 그래서 10년 동안 이것들을 듣게 하는다라고 막 정말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본능적으로 체질적으로 쉽게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체질로 제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 남미에 갔더니요, 거기서 태어난 그 2세 아이들이 또 한국말도 또 막 은우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이찬수 목사님 설교는 다 알아듣겠더라는 거예요. 다 알아듣지. 어느 구사가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인데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어른들이 듣기에 어우 저 목사님은 설교가 유치해 그렇게 말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제가 중고등부 하면서, 나는 중고등부 애들 집중시키려고 그렇게 진을 짜내며 애를 썼는데, 아 이게 개척하고 어른 목회 이렇게 쓰일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통전적으로 삶을 영위할 실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막 사는 거 아닙니까? 그냥 솔직히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통전적으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그날의 그 쓰라린 아픔, 그날의 그 실수로 인한 치명적인 내 인생의 절망적인 어떤 일, 이 모든 것들을 재료로 해가지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삼손의 최대 비극이 뭡니까? 삼손 인생의 최대 비극은 그렇게 날 때부터 자기와 함께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인생의 최대 축복인데, 그 사실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 이렇게 제가 잡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임재 단어를 풀이해서 설명드리자면, 임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걸, 그걸 임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그거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삼손의 최대 비극이 뭐예요? 인식을 못하는 게,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런 기쁘고, 어제 제가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인식하자마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이, 기쁨이 용솟음 쳐올랐다면 삼손은 이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절망적인 고통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상황인데, 영적으로 곧 틈을 비집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됨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구하는데 첫 번째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리고 바로 이어가지고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뭘 의미합니까? 히브리식 표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주시는 손에 드신 떡,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막 기도해가지고 이것도 응답, 이것도 응답, 이 위기도 피하게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떡을 주신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후자는 안 구해요.
떡만 주시면 뭐 이 떡을 누가 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주시든지 뭐 알라신이 주시든지 뭐가 중요해요? 떡을 얻었다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네 손에 무엇이 들려졌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걸 누가 주셨는지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삼손과 비슷한 패턴의 삶을 사는 거, 삼손은 하나님 주신 그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능력을 주신 원천인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실패했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삼손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그런 인생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 살펴본 창세기 45장 5절의 요셉의 고백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삼손에 물밀듯 밀려오는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그거 복수하고 그 김정은이처럼 그냥 암살자 보내가지고 형제들 다 죽이고 내 권력을 이제 내가 발휘하고 이게 행복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면서 넉넉하게 자기 인생 최대의 원수,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 배다른 형제들을 향하여 니들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이곳에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형제들은 날 팔아버리는 악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최대 위기의 순간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원한 배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용서받은 그 형제도 기뻤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요셉 당사자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게 왜 안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삼손의 삶을 쭉 살펴보다가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내일 이틀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발견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삼손이 그렇게 우연히 마주친 블레셋 여자 외모에 반해가지고 이제 뭐 결국은 이제 그 여자가 이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쭉 읽으면 이제 한두 장밖에 안 되니까 내용 읽어보면 많은 우여곡절을 삼손이 이제 겪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본문에서는 자기 동족 유다 사람들 손에 이끌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오늘 본문 사사기 15장 15절 16절 삼손이 나귀의 새 특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특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18절인데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이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이제 이 엔학고리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가 여기서 발견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발견한 포인트가 뭐냐? 삼손이 겪은 그 고난, 이 고난이 삼손에게 가져다 준 유익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삼손에게 가져다 준 유익 중에 첫째가 뭐냐? 삼손은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18절, 처음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장면이에요, 이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게 지금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던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에요.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발견하는 게 뭐냐, 여러분, 삼손은 고난을 통해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신분의식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삼손은 처음으로 주의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어제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현실적으로 한국교회에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은데, 현실적으로 한국교회에 목사, 전도사 얼마나 많습니까?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교회가 그 밤에 남산에 올라가 보면 막 빨간 십자가로 온 영토를 다 점령한 것 같은데, 근데 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것을 경험하면서 누리며 사는 사람은 이렇게 적은 건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 다 삼손 아닙니까? 삼손? 눈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아까 이 꼬맹이들 6살, 7살, 8살, 9살 나와서 특송하고 문화적으로는 교회 생활을 누렸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삶 속에서 삼손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내 실수를 통해, 내 아픔을 통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도 삼손하고 똑같은 공동점, 못 느끼고 사는 거 아닙니까? 못 느끼고. 그거 느끼지 못하고 목회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그거 느끼지 못하고 주석 보고 설교 준비하니까 하나도 흠잡힐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아무런 은혜가 전달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책으로 내면은요 조금도 지장이 없는 내용인데, 그러나 그주마다 설교는요 완전히 다 달라요.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 피아노 연주하는 연주자만이 느끼는 느낌이 있는 것처럼 저만 느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설교 속에 녹아나면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어제 우리 그 교역 잔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초창기 설교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설교도 짧았대요. 자기가 들어보니까 최근에 제 초창기 설교를 들어봤는데 설교 분량도, 설교 시간도 짧더래요. 한 20, 뭐 한 7, 8분 이렇게밖에 안 되더래요.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할 거리가 없어서 그거 말고는 뭐 시간을 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설교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 설교는 진짜 깊이가 없었으면 중고등부만 해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어제 저한테 지적하기를, 목사님 설교를 그때 그걸 들어보니까 솔직히 지금처럼 막 이렇게 분량 많고 내용이 세련된 건 아니지만 그 말씀 속에 그 지금과는 또 다른 그런 역동적인 게 느껴지더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반성을 좀 했습니다. 설교도요 점점 이제 목회 관록이 커지고 막 세련되게 막 이렇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성이에요. 그 설교 속에 개입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성령께 이 특세 때마다, 매 특세 때마다 느끼는 게 바로 그 현장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성도들 숫자는 많은데,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은 많은데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고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뭐 임재가 뭔지도 모르고 위기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뭔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면요 차라리 고난을 구하세요. 고난을 차라리. 하나님 고난만 피해 다니느라고 하나님의 고난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신다면 차라리 고난을 구하시라고. 고난을. 왜? 삼손 보니까 목이 가려 죽을 것 같은, 자기 힘으로 천명은 죽일 수 있지만, 외부의 적은 천명은 죽일 수 있지만 내부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이 비참함을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걸 보니까
죄송하지만요, 어제 저는 정말 마음으로 사모한 거 이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면 기꺼이 고난을 주시기 원한다. 고난을. 아버지, 이놈의 설교라는 게 맨날 고난 피하는 방법이나 가르치고, 고난 피하는 방법이나 가르치고, 광야 피하는 방법이나 가르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굉장히 매끌매끌한 목회는 이루어지는지 몰라도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이 삼손과 같은 임재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이런 꼴이 된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시다면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제 제 마음에 불타오르듯 떠오르는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여기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세요. 너무너무 힘들고 숨이 막히는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마음에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 기왕 눈물이 쏟아지는 고난 가운데 빠져 계시다면, 하나님 저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삼손처럼 임재의 기쁨은 여전히 못 누리는 비참한 결과가 아니라, 기왕 우리 성도 중에 고난 중에 있다면 아버지 그 고난이 삼손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왕 고난 중에 있다면 고난 중에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신부르신, 나는 망할 수 없는, 난 절대로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오늘 저들이 눈물 가운데, 눈물 속에, 그들의 고난 속에 이 사실을 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후에 마음이 막 계속 뜨거워졌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냉랭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아버지 고난을 좀 주세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좀 고난이 좀 필요합니다. 목회자들도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목회하기 때문에 약해 빠진 거, 약해 빠진 거. 내가 보면은 저를 위시해서 목사들 중에 악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악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약해 빠진 목사들이 너무 많은 게 한국 교회의 비극 아닙니까? 왜? 고난을 경험해 봤어야지. 고난을. 너무너무 약한 목사들이 목회를 하니까 너무너무 약한 성도들을 양산하고 있는 이 꼴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에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요 근래에 자꾸 이 찬양을 제 마음에 주시는데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자꾸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하나님,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라고 절규하는 저 찬양 첫 마디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누가 이렇게 부르짖느냐고요? 삼손을 보니까 폭풍의 허감 속에 빠진 사람, 앞이 캄캄해서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우리 가정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너무너무 막막하고 폭풍의 허감 속 같은 그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오늘 여기에 그저께도 저를 찾아오고, 화요일 아침이에요. 아, 오후에요. 여기서 이제 드림센터로 건너가가지고 설교 준비하려고 이제 드림센터로 건너가서 또 순장반 끝내고, 화요일 한 그때가 두세 시 됐을 거예요. 막 너무너무 피곤이 몰려와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내가 한숨 자고 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눌렀습니다. 문이 딱 열리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나오시고, 나는 엘리베이터로 들어가고 인사하고 들어가는데 문 닫기도 전에 목사님, 목사님. 그 제가 엘리베이터를 그 열림으로 눌러놓고 왜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좀 만날 수 없습니까? 지금 딸이
결혼한 딸이 애 하나 데리고 지금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좀 만날 수 없습니까? 날짜를 제가 잡아가지고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엘리베이터 단추가 손이 안 떼지는 거예요. 머리가 막 갈등이 돼서 아마 그 권사님이 목사님 표정이 이상하다 그랬을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막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에 만나자고 그리고 여기 사무실에 가서 좀 연락처 남겨주시라 그래야 되나? 지금 뭔 일로 지금 딸이 너무너무 힘들어 지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데 만나야 되나? 이게 막 계속 혼란이 와가지고 멍한 상태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좀 바로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도로 방으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좀 있다가 이 권사님의 딸이 어린 애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풀어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픈은 못하지만 가정에 위기가 오고 절망이 오고 그런 지가 6개월이 됐는데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목사님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 왔다고 그저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집에 들어가서 쉬는 걸 포기했습니다. 시간도 중간하고 그래서 그냥 계속 있으면서 그 자매를 생각하고 그 자매의 어머니 권사를 생각하면서 딸이 가정의 위기가 와가지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절망 속에 그렇게 빠져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저를 만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하나님 세상에 거기서 마주치도록 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를 통해 이분이 그 어린 젊은 아기 엄마가 아 이제 목사님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섰는데 그게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아닙니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2절 가사에 보니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도와줄 인생이 없기 때문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턱뼈 하나로 원수 천명은 죽일 힘을 갖고 있지만 자기 내면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을 가진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걸 빨리 자각하고 하나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어제 내내 제 마음 속에서 그 어린 젊은 아기 엄마 모습 눈물을 흘리는 남자 성도님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 목사님 내가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러서 가정에서 이런 아픔이 찾아왔다고 고백하는 그 중년 신사분 눈에서 떨어지는 그 눈물 이게 다 이 가사 아닙니까?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여러분 약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고난이 뭔지도 몰라서 이 절박한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고난을 구하세요 고난을 구하세요 하나님 차라리 고난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 불러보기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가사가 있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절규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허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한 몇 해 전의 특세예요. 저는 그날 잊지 못하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강력한 그 거룩한 충동을 주셨는데, 갑자기 오늘 여기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계시는데 그 힘든 분들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어나자고 그랬는데요, 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의 다 일어나시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장면이 늘 잊혀지지가 않고 내 목회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고급 목회,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상대하는 목회가 아니고 눈물을 흘리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성도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밤을 세웠네. 내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거. 주 복음 전하니, 이 고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우리의 마음이 이릅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고날지라도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여러분 저는 주님 이름으로 책망하기를 원해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아,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모르고 절망할 때 위기 속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되겠습니까? 절박하게 구해야 되는 건 손에 들려지는 떡 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모릅니다. 경험을 못해가지고. 차라리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이런 맥락에서 여기 지금 고난 중에 계시는 분,
아무도 눈뜨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세요. 너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오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삼손처럼 턱뼈 하나로 천명을 죽일 수 있는 외적인 능력은 발휘하고 살지만 내 인생의 목마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초라함을 내가 발견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아버지, 이렇게 천명을 죽인 결과물들은 눈앞에 쌓여있는데 여전히 나는 패배자 같고 초라합니다. 목이 말라 마음이 아프고 힘드신 분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목이 마릅니다. 사람들은 턱뼈 하나로 천명을 죽였다고 날 대단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는 여전히 인생에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요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무도 눈뜨지 말고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일어서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여러분 간절히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그저께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저와 마주친 그 권사님과 그 따님 이 자리 계시거든요. 그분을 위시해서 아버지 가정이 흔들흔들거리고 건강을 다치고 남편이 아내가 가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자녀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절박하게 주님 앞에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이라도 잡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주의 옷자락이라도 잡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주의 옷자락만 주셨을 뿐인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은혜 오늘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주에게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날 주의 은혜의 성질로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주님만이시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아버지의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의 주님을 절박하는 아침에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말을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복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반주를 들으시면서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요 우리가 부르짖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 어제 그저께 또 월요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네가 네 가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내가 다 안다. 이 시간 잠잠히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꾸짖으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너는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느냐?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은데, 나는 너와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맺고 싶은데 어떻게 너는 내가 주는 떡에만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내가 겪는 이 아픔이, 이 고통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시면서 유난히 아팠던 순간들,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혼을 경험하고 가정이 깨지고 건강을 다치고 대인관계에서 상처가 생기고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저는 우둔해서 그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맨날 억울하고 맨날 분하고 나는 맨날 일 안 되는 인생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내가 못 보고 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계신 하나님, 삼손의 그 어이없는 실패를 비집고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기까지 보기로 원합니다. 조용히 반주를 들으시면서 세미한 하나님의 위로하심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세상에 버려진 고아가 아니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힘들고 지쳐 낙망할 때,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하며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그때 못자국 난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성령님이 이 시간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함을 만져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모인 새벽 부흥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실수, 내 아픔, 내 상처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묵상하실 분 계속 묵상하시고, 우리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우리 이 순간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 주시며,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바로 그 순간 못자국 난 그 손길, 내 눈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이럴 때 없습니까?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확신하네.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런가 하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위기의 순간마다 고비의 순간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확신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온 뜻임을 다하여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위기의 순간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선포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안 아픈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문제 없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체면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척 포장하고 있어 안 됩니다. 포자가 형성된 거 다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요, 내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그래서 나왔으니 아버지의 해갈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남은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데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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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아픈 내 마음을 아버지께 토해내듯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